다 같이 모여서 차례차례 자신의 수집품을 자랑하는 아이들. 맹구는 붉은 달 모양의 돌을, 철수는 지우개처럼 보이는 연필을, 훈이는 철수가 가지고 싶어하던 인형 피규어를 자랑하고, 유리는 품 속에서 토끼 인형들을 꺼냅니다. 각자 다양한 기술들을 거는데 특화된 인형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짱아가 그중 한 토끼 인형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짱아를 주시하는 인형. 그러자 짱아는 뭔가에 홀린 듯이 인형을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짱아. 잠시 후 아이들은 시간이 늦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끼 인형 하나가 빠진 줄도 모르고 남겨둔 채 말이죠. 그날 밤 흰둥이는 빨간 달을 보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달이 예쁘지 않냐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토끼 인형이 흰둥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곤 흰둥이에게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으면서 꼬집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흰둥이. 그런 걸 왜 묻냐는 흰둥이에게 넌 아픔을 느끼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자신은 이름이 없다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토끼. 또 흰둥이에게 집이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흰둥이가 넌 집이 없냐고 물어보자 어쩐지 우울한 목소리로 살기만 한다고 다 집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무렵 유리는 토끼 하나가 모자란다며 짱군의 집으로 향하는데 짱군의 집 안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흰둥이는 유리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권하지만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자신을 때리는 게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패며 자학하는 토끼. 하지만 토끼는 유리가 자신을 찾으며 우는 모습에 생각을 바꿨는지 유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감동의 재회를 하는데요. 흰둥이와 토끼의 대화를 봐선 토끼는 그저 유리에게 이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유리는 토끼를 업고 집으로 향하고 토끼는 유리의 목을 향해 팔을 뻗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에 대한 집착이 뒤틀려 버려서 있는 힘껏 목을 졸라 유리를 죽이려고 시도한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